자, 그럼 실시간 증시 수다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예, 오늘은 반갑습니다. 또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볼지 뭐 아주 강력하게 외국인 수급이 복귀한 건 아니지만 뭐 어제도 그랬고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5월 말에 조금 순매수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. 시장을 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나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어쨌건 뭐 최근 유동성 장세에서 돈 가치의 하락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.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물가라든지 부동산, 증시는 결국은 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기관 매수,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야지 종목들이 올라가죠. 자, 그런 측면에서 최근 뭐 외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뭐 결국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투자한다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공인된 증시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생각되고요. 그렇죠.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환율이다.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. 뭐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, 오늘. 예. 자,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조금 더 들어와야 증시에 아무래도 조금 더 레벨업이 될 텐데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아까 환율 이야기도 뭐 살짝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 환율이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패턴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이러면서 원화 강세 이야기도 시장에서 솔솔 나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는? 예, 최근에 원화 가치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중국 위안화도 좀 상승하고 있죠. 그만큼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로 기초통화로 풀어낸 달러의 가치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.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다는 뜻은 이제 서학개미들의 관가하는 것이 환율입니다. 오히려 주식에서 수익 나도 환율에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강세로 가고 있는 그쪽 자금에 좀 투자하는 것이 맞겠고 외인들도 뭐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원화 강세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일부 현금에 어느 정도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원화 강세, 뭐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업종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나요? 예, 원화 강세가 됐을 때 수혜 업종이 뭘까요? 보면은 네. 조선 철강 음식료입니다. 조선 철강. 오늘은 뭐 철강주, 조선주도 많이 가고 있죠. 그렇죠. 자, 최근에도 제가 뭐 HMM 같은 것들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저희 뭐 큰 수익이 좀 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,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낮았어요. 그때만 해도 뭐 2조. 그런데 지금 벌써 15조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HMM에 대한 투자도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뭐 저는 뭐 길게 보면 HM도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번 달은 약간 이제 3개월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큰재 시장에서 저는 원화 강세 섹터로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2주 전에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음식료 섹터에서 유망 종목을 하나 뽑아드렸었는데요. 술. 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뭐 술의 소비가 늘을 것이다 뭐 하는데 종목은 뭐 하이트진로였죠. 하이트진로 2주 전에 뭐 그때보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. 하이트진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최근에 외인 기관 매수세가 또 잘 들어오고 있고 또한 이제 CJ 제일저당 뭐 하이트진로 이런 업종들이 그런 기업들이 원화 강세 수혜 줍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뭐 흐름이 좋은데요.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서 또 이제 투자자들이 코로나로 뭐 제약주, 뭐 백신주, 뭐 치료제주로 한몫 잡아먹으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실망적입니다. 그런 분들이 좀 실패할 확률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봤던 업종을 매수하는 게 좋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재와 공연 문화, 엔터 그리고 여행 영화 등 앞으로 좀 좋아질 부분에 투자를 해야겠죠. 그렇다면 하이트진로도 좀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잖아요.
맥주도 저 많이 못 마시고 출시들이나 이런 것도 좀 장사가 안 되는데 앞으로 뭐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면은 저는 이제 주가가 아직도 그렇게 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워낙 강세의 흐름이 좀 나타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업종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하이트젤로나 CJ제일제당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오늘 명승무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